세 번째 에피소드는 definition과 line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qualities of a good definition, 정의, 좋은 정의가 가져야 될 어떤 품질, qualit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이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음미를 좀 해봐야 될 문장들인데, A definition is a statement of the meaning of a term.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term, 용어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진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definition을 진술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only죠, 그죠? Undefined term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또는 Terms that we have previously defined. 우리가 이전에 정의한 그러한 term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란 말이죠. Undefined term 또는 terms. 우리가 이전에 정의한.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정의를 했거나 또는 undefined term들을 이용하란 말입니다. Undefined term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set, point, 라인, 플레임 이런 것들이 undefined term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 하나가 정의가 되면은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용어를 정의를 할 때는 이번에는 또 이미 정의된 것을 이용해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바닥부터 의미가 자명한 용어들 혹은 이미 정의된 용어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용어를 정의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해서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용어가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문장도 상당히 재밌는 의미 있는 문장인데, 어떤 용어의 정의는 그 용어가 속하는 세트, 어떤 세트에 관해서 세트를 진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he qualities that makes it different from others in the set. 그리고 그 set, 어떤 set에 있는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해주는,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quality들을 진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set과 여기 있는 set은 다른 의미입니다. 둘다 the set이고 이것도 the set인데 가리키는 바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ollinear poin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collinear set of point를 정의를 합니다. 이건 뭘 두고 collinear set of point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뭐냐니까 set of point, 일련의 포인트들입니다. 그죠? 일련의 포인트들인데 그것들 전부 다 동일한 직선 위에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collinear set of point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선을 딱 끊는 거죠. 이 직선이 하나 보이죠? 이 직선이 보이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모두 다 collinear set of poin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셋이죠.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는데, 그럼 이 셋은 이 포인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셋에 있는 포인트들과는 구별된단 말이죠. 즉, 점이 여기 하나 찍혀 있다. 여기 하나 찍혀 있다 그러면 또 여기도 찍혀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찍혀 있을 수도 있죠. 이 점들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진들하고는 서로 구별된다는 거죠. 그게 위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others in the set. 그러니까 여기 있는 셋은 점이라고 하는 것들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중에 뭐전 세계에 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어쨌거나 있잖아요. 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다 있죠. 다 있는 점들 가운데에서 collinear set of point는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른 데 있는 점들,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하고는 구별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collinear set of point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정의를 잘 보면은
뭐 set이라고 하는 말이나 point라고 하는 말이나 보니까 undefined words, words를 이용을 했고 set, point, line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이 정의하는 바가 보니까 the set to which the defined term belongs, 그 정의된 용어가 속하는 set를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 the set은 뭐예요? the set은 이 직선, 여기 collinear point라고 하는 글자 밑에 있는 까만색 선 보이죠?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셋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it distinguishes the term from other members of the class.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는 이 용어, 그러니까 collinear set of point라고 하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들이죠. 그 대상들을 이 클래스에 속하는 다른 멤버들과 구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A, B, C는 collinear point인데, 그죠? 만약에 D라는 점이 여기 있다, 여기 D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은 얘와 이 A, B, C는 서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글자는 더 set이라고 하는 보다는 그냥 a class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괜히 the set 해놓으니까 여기 있는 the set과 여기 있는 the set이 서로 헷갈릴 수가 있죠.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고 여기 있는 the set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은 굉장히 음미를 하면서 읽어봐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또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non-collinear set of point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련의 포인터들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경우, 이것을 non-collinear set of point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D, E, F 이 세 개의 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직선 위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종이를 옆으로 들어서 본다거나 그러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non-collinear po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주제는 distance between two points. 두 점 간의 거리입니다. 두 점 간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B와 E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3-0 해도 되고 0-3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어떤 경우든 거리는 세 칸만큼 차이가 있죠.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두 점 간의 어떤 거리,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C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GC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그죠? 이 내용들은 뭐 그 같은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Distance between two points on the real number line. Real number line 위에 있는 두 점. 어머나. 여기였나요? 그 전에 이걸 하나 먼저 언급해야 되겠군요. 이러한 A, B, C, D, E 이와 같은 것이 점들이 각각의 어떤 리얼 넘버로서 표현되잖아요. 이러한 리얼 넘버들을 우리는 코디네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좌표라고 얘기를 하죠. 코디네이시고 그리고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하나의 리얼 넘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Non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of the coordinates of the two points. 두 포인트의 코디네이트 간의 difference를 나타내는 absolute value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인 위에 A와 B 각각이 좌표 A와 B로 표현된다고 한다면은 이 A와 B 사이의 거리는 distance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수치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order of points on a line, 라인 위에 있는 포인트들의 순서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의를 보겠습니다.
B is between A and C. B is between A and C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라고 하기에는 문장이죠, 아예 그죠? 이러한 문장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니까, if and only if 반드시 그리고 꼭 A, B, C가 collinear point여야 하고 A, B 그리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그리 A, B plus B, C가 A, C인 경우에야만 우리는 B is between A and C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between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 B, C, 라인 A, B, C. B가 A와 C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 B, C가 있고 그 각각의 좌표가 소문자 A, B, C로 표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이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하자면, 자,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죠. 그죠? 따라서 A가 B보다 작으니까 B와 A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되고, C와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되고, A와 C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이건 우리가 이 좌표를 보고, 그러니까 라인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콜리니아 프로퍼티를 생각해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이 녀석과 AB 더하기 BC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리를 서로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것은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C-A가 되죠. C-A는 AC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AB 사이의 거리 요 거리와 BC 사이의 거리를 합치면은 A와 C 사이의 거리가 되고 그 경우는 A와 B와 C가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세 개의 점인 경우에만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세 개의 점은 그러한 이러한 속성의 가지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between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B는 A와 C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이런 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C-A가 AC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굳이 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러한 이렇게 정의된 내용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성이 지어집니다. 축조가 되는 거죠. 그 성을 짓기 위해서 지금 땅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라인 세그먼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 위에 있는 형태가 바 형태죠. 그죠? 화살표가 없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라인 세그먼트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라인 세그먼트는 세그먼트인데 라인 위에 두 지점으로 구성되는 그런 하나의 셋입니다. 그죠? A set of point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두 지점을 end poi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셋에 들어가는 포인트들은 이 두 지점 사이에 있는 모든 지점들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그림에서 보면은 이 지금 라인 있잖아요. 라인 상에서 세그먼트는 AC가 있을 수도 있고 CB가 있을 수도 있고 AB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라인 세그먼트입니다. 그죠? 세그먼트는 라인의 한 부분을 잘랐을 때 우리는 라인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인 그 자체를 표현할 때는 AC를 위에 화살표를 씌우거나 AB 위에 화살표를 씌우거나 CB 위에 화살표를 씌우거나 다 똑같죠. 이건 다 똑같은 라인을 의미합니다. 같은 라인입니다. 근데 세그먼트는 서로 다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B가 C가 라인 세그먼트 AB 사이에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엔드 포인트가 아닐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랭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라인 세그먼트의 측정 그러니까
측량, 척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딱 떨어지 같네요. 자, length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measure of a line segment가 되고 이것은 두 endpoint 사이의 거리입니다. 즉 A와 B, 그죠? A와 B라고 하는 두 점이 있고 그것의 좌표가 소문자 A, 소문자 B인 경우 라인 세그먼트 AB는 절대값 B-A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B-A를 우리는 length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죠? 또는 measure of a line seg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 라인 세그먼트 AB가 있고 CD가 있죠.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지금 보면 이제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길이가 똑같은 두 개의 라인 세그먼트를 우리는 congruent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congruent segment라고 하는 것은 세그먼트이고 길이가 같은 그렇죠? 길이가 같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measure가 같은 측정된 값, 측정된 값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여튼 측정된 값이 같은 그러한 세그먼트들을 congruent seg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congruent 기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AB와 라인 세그먼트 AB와 라인 세그먼트 CD. 지금 이거는 라인이 아니고 라인 세그먼트입니다. 이게 라인 같으면 양쪽에 화살표가 붙어 있겠죠. 그렇지 않고 라인 세그먼트니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양쪽에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엔드 포인트입니다. 이게 길이가 같다는 것은 요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 그죠? 이 두 개의 지금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두 개의 라인 세그먼트가 congruent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measurement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congruent 표현이고 이거는 same 표현이죠. 위에 정의해 보면은 congruent는 이걸 의미하고 same은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congruent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수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라인 세그먼트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괜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성을 짓기 위해서는 멀쩡한 땅도 다지는 거예요. 땅이 단단해 보여도 더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성을 쌓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니까 이것이 동일한 set of point에 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AB와 CD가 같다.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의 직선, 하나의 라인 위에 같은 세그먼트를 이름을 다르게 지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죠? 이거는 서로 다른 라인에 있다 하더라도 그 AB가 속한 라인과 CD가 속한 라인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길이가 같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AB와 CD가 같은 라인에 있고 길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거죠. 이 경우는 같은 라인 위에 같은 라인 세그먼트의 이름만 A, B, C, D 다르다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때의 이것과 이것과 이때의 이것 이 세 가지 경우가 지금 다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 B와 C, D 사이에 틱 마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틱 마크는 요거죠. 요런 여기 틱 마크입니다. 틱 마크가 이렇게 두 개 같은 게 있다는 것은 뭐냐니까 라인 세그먼트 AB와 라인 세그먼트 CD의 길이가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 세그먼트가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만약 같은 직선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그젠플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이그젠플이 있죠. 하나 있고 두 개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디네이트 A가 마이너스 7이고 코디네이트 B가 4이다. 그러면 AB, 이것은 이제 랭스를 찾아보란 말이죠. 랭스는 뭐냐? Distance between A and B죠. 그죠? 그것은 뭐냐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코디네이트 R이 이러하고 코디네이트 T가 이러하며 S가 이러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포인트가 둘 사이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3이죠. 3이 둘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엑서사이즈 있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